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직업 상담이에요. 직업. 그래서 MBTI로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이 심리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얘네들이 만나면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데요. 자, 직업은요 이런 태도에 의해서 이런 태도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 ST. S하고 T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ST가 만나잖아요. 오늘 ST 많이 오셨죠? 아까 ET 오셨거든요. 백과사전이요. ST가 만나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좀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고 조금 어떻게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어떤 다른 생활? 어떤 느낌? 이런 느낌 드시죠? ST 직업. 비서도 비서인데 법률 비서 이런 약간 느낌이 있으시고요. 자 그다음 SF 이렇게 아까처럼 ST가 아니고 SF가 만난다잖아요. SF 그러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타나요. 제가 이거 상담사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교사 맞아. 서비스 어울려. 아, 요것도. 요게 지금 요 FP라고 한대요. 어린 친구들이 FP라고 하는데, 예. 되게 그 사교형. 이런 형들이죠. 자, SF. NF 볼까요? 자, SF하고 NF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SF는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야. 조금 내가 조율을 하는 거야. NF는 좀 더 그림이 커요, 이분들은. 진짜로 이상주의자예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좀 큰 그림을 그려요. 네. 큰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다 이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도 맞아요. 상담 잘 어울려요. 성직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여기에 지금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본인 걸로 보시면 아까 엠프제 이거 나오셨죠. 엠프제 순수 예술을 하더라도 좀 목적이 있게끔 하고 싶다. 네,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아까 NF하고 또 틀려요. 하나 틀리는데 NF하고 또 틀린 게 NT들은요. NT들은 조금 더 제가 막 교수님형이라고 놀리기도 하거든요. 이 NT들은 되게 자기만의 논리, 그런 것들 되게 강해요. 논리.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고 이게 맞다고 되게 우겨. 사실은 맞기도 하고 하지만 막 우겨. 이 약간 이게 없어. 융통성 잘 없어. 이런 느낌. 엔티드. 네. 그래서 말도 이 같은 경우에는 막 해. 그냥 상처 주든지 뭐든지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세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 NTJ 아까 돈 제일 잘 번 1위 NTJ. 네, 이런 분들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행정가 어울리죠. 네, 빌 게이츠. 경영 컨설턴트 나왔네. 변호사. 그럼 큰 그림을 그리죠. 세상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6가지를 딱 보기엔 너무 캐릭터 너무 귀엽죠. 이 돼지 캐릭터로 싹 여러분들이 여기 표현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여러분들 누구 캐릭터 얘기해 볼까요? 자, 돼지 캐릭터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캐릭터 누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나온 유형 중에 뭐 엠프제 여기 와인 들고 있어. 치얼스 막 이러고. 네, ISFJ 있죠? ISFJ. 이 ISFJ 보세요.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요. 주변에 이게 있어요. 레이더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어도 시키고 웅변도 시키고 요즘에 뭐 스피치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레이더를 있는 거예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이요. 아 옆에 ISTP. 네. 아 ISTP는요. 너무 웃기죠. 진짜 나 지금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ISTP. 근데 좀 어울려.
자, 여기 이제 이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얘네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표정이 보면은 되게 표정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약간 누구랑 비슷했냐면 순간 박명수. 박명수 있잖아, 박명수. 박명수 느낌이 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표현했잖아요, 빨간색. 그러니까 안에 분노도 있어. 네. 분노도 있는데, 그 박명수 얘기하면 되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츤드레, 츤드레, 맞죠? 츤드레. 이런 느낌. 인티제 200이. INTJ. 좀, 이 인티제를 너무 잘 나는 표현한 것 같아. 외계인이죠. 그렇죠? 레이다가 위에 있잖아요, 레이다가. 하나 있긴 있어. 근데 자기만의 세계, 그 색깔도 회색으로 표현했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인티제. 인티제가 과학자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과학자형? 네. 요즘에 이런 분들이 핫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사교적이고 막 이런 형태인데, 이 과학자요 이러면서 말도 잘해요. 또 이런 나름대로 이분들이 매력이 있어. 네. ISFP. EPP요. ISFP. 되게 순둥이 순둥이. ISFP. 어떡해. 잠옷 입었어. 잠옷 입었어. 맞아. 딱 요거하고 여러분 요거 생각해보세요. 외계인하고. 니두 분이 결혼을 했다. 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ISFP 여기 잠옷하고 인티제, 과학자형입니다. 두분 결혼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중간에 여기 또 있으실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건 어떠실 것 같아요? ISFP 순둥이에요. 여기 순둥순둥. 이 체크무늬, 이 잠옷 입었어요. 이분하고 지금 인티제, 과학자형. 과학자. 걔 박명수. 박명수형. 결혼했다. 어떨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면. 와, 의상원의 내에게 잘 벌써, 예, 잘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이해 안 되는 분위기. 제가 볼 때는 이 과학자형이, 자기한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여기 ISFP를 마음에 들수 있어요. 어떻게 억지로라도 꼬셔가지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꼭 여자 남자는 아닌데 그런 연상이 드네. 이 과학자형이 이 ISFP를 좋아할 수 있는데 이 ISFP가 많이 상처를 받을 거야. 상처. 인티제는 되게 논리적인 것만 되게 합당하다라고 느끼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엄청 이렇게 네, 따지고. 그래서 좀 상처받을 수 있다. 요 분은 좀 부드러운 어떤 그런 위로가 필요한 분인데.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MBTI도 보세요. 이게 AI가요. 이렇게 제가 아까 어떤 사람 면접 본다고 했잖아요.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 지금 이거 AI가 이제 이 사진으로 이렇게 변형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면접도 요즘 스타트업에서도 실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MBTI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진짜 재밌게 네, 수다를 좀 떨었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을